집합S는 1 이상 100이하인데 N은 9의 배수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와 집합Y는 0, 1, 2, 3, 4, 5, 6 7개가 원소들이네. X에서 Y를 함수. FN은 N을 7로 나눈 나머지래. 그럼 N 9의 배수 먼저 적어봅시다. 9의 배수 X에 해당되는 거 되는데 9의 배수 9 18, 27, 36, 45, 54, 63, 72, 81, 90. 99까지 가네. X에서 Y로의 함수가 되는데, 일단 요거를 뭐랬냐면은, 이래놨잖아. N을 7로 나눈 나머지라. 그 9를 나누게 되면은, 일단 2가 되는 거야. 나머지 2. 자, 요거 7로 나누면 7이 14. 그러니까 0, 이렇게 적지 말고 0, 1, 1이 적어야겠다. 그죠? 0,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9 같은 경우에는 2가 되죠. 자, 이걸 가리키고 있으면 되고. 자, 18은, 7이 14 하면은 4가 남죠. 이거는 4를 가리키면 되고. 7, 3, 21. 이거는 6이 됩니다. 7, 5, 35. 36은 1이 되고, 7, 6이 42. 요거는 3. 그 다음에 7, 7이 49. 5가 되고, 7, 9, 63. 자, 만약에 X가 9, 18, 27, 36, 45, 54, 63이 있고 하게 되면 0, 1, 2, 3, 4, 5, 6에 의해서 지금 역함수가 존재하는 즉 1대1 대응이 성립하는 이 집합 요것만 딱 요렇게 됐을 때 72, 80, 90, 99 말고 요거 제외하고 이거는 제외하고 자 요렇게 됐을 때 구성된 게 함수 하나가 나오죠. 하나 나오면 이런 형태. 자 그런데 72를 7로 나누게 되면 2가 남죠, 그죠? 그 다음 81은 7, 1은 7, 11. 7, 1은 7 하면 4가 남게 되고, 자, 90 같은 경우에는 7, 1은 7, 20, 27, 24, 6이 남게 되죠? 그 다음에 99 같은 경우에는 7, 1은 7, 29, 7, 4, 28, 1. 7, 1은 7, 29, 7, 4, 28, 1. 이렇게 남죠, 그죠? 그러므로, 자, 2가 남는 게 누구였냐면은 지금 9가 2를 가리키고 있죠. 9. 9 대신에 72를 해도 되겠죠. 그리고 바꿔치기 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가 성립되죠. 맞습니까? 하나 성립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9는 그대로 놔두고 그 대신에 이제 4를 가리키는 거. 18 대신에 81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도 또 하나 또 만들어지잖아. 그죠? 92, 6을 가리키는데, 6을 가리키는 저 27. 요거 대신에 90을 선택해갖고 1대1 대응을 만들어도 되잖아. 그런 게 하나. 마찬가지로 요 99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4개를 만들 수 있어. 그죠? 자, 근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2개를 바꿀 수 있잖아. 즉, 1을 가리키는 거 9하고 4를 가리키는 거 18을 대신에 72하고 81을 가르쳐 주는 거야. 저거 대신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만들 수 있잖아. 맞죠?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므로, 뭐, 마찬가지 72하고 90도 그러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봅시다. 72하고 81 이렇게 하면 되고, 72하고 90 이러면 되고, 72하고 99 이러면 되죠. 그 다음에, 81하고 90.
81하고 99 이러면 되고, 맞죠? 그 다음에 90하고 99 이러면 되지. 6개가 있죠, 6개. 이런 식으로. 6개 되는. 자, 이번에는 3개. 3개를 하는 거야. 됐죠? 3개다. 그럼 뭐, 예를 들면, 72, 81, 90. 72, 81, 99. 72, 90, 99. 그 다음에 81, 90, 99.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4개 더하기. 이제 전체 72, 81, 90, 99를 새로 다 갈아 끼워주는 거야. 그 1개. 이렇게 하면은 5개, 10개, 16개, 16개가 됩니다.